바삭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제가 돌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스페이퍼를 그냥 붙이려면 네. 먼저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 필요하죠. 네. 저는 이 물에 오늘 바로 밑간을 할 겁니다. 물에 밑간을 해요? 네. 물에 밑간을요? 먼저 제가 일반 물에다가 아, 일반 물이에요? 네, 일반 물에 저기 뭘 한다는 건데 지금 뭘일까요? 먼저 식초일까요? 맛술? 맛술? 예, 바로 맛술입니다. 아, 맛술. 약간 김 비린맛 없애려는 건가요? 어, 맞습니다. 분내도 없애시고 약간 뭐 이런 밑간이 될 수 네. 있도록 네. 여기 맛술 넣었고요. 그다음에 소금. 소금. 네, 간이. 소금을 어느 정도 고운 소금을 넣겠습니다. 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서 그대로 저어주시고요. 오. 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식했던 그 부각이 굉장히 약간 달달한 맛이 그 밑간을 해서 그렇구나, 맛술로. 오. 그리고 되게 간편하게 부치시려면 먼저 돌김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크잖아요. 네. 라이스페이퍼 크기하고 똑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라이스페이퍼 크기에 맞춘 돌김을 먼저 깔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밑간했던 물을 살짝 이렇게 라이스페이퍼를 적셔주시고요. 그대로 아, 한번 잠깐 적수네. 우리 겹치듯이 네. 그대로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잘 붙는다. 네, 그냥 잘 붙죠. 오, 네. 오, 기분 좋아. 우리 라이스페이퍼 할 때는 보통 따뜻한 물로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찬물로 해도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 따뜻한 물로 하면은 김이 오그라들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찬물로 하시는 네.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전 여기서 또 네. 특별하게 하나 네. 멋을 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바로 고명으로 제가 실고추를 준비했습니다. 아, 실고추 있었어요. 네, 네. 실고추를 그 바로 라이스페이퍼 위에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아, 좀 붙게끔 네네. 지금 딱 붙기 좋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저 실고추뿐만 아니라 네. 통들깨 볶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조금 맛있겠다. 넣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들깨. 아. 너무 맛있겠어요. 야, 이거 예술이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집에서 김부각을 만드시려면요. 보통 말려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려야 하는 시간이 네. 꽤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걸렸죠? 반나절 정도, 한 6시간 정도 아, 건조를 시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네. 건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뭐죠? 아. 드라이기? 아, 드라이기? 전자레인지? 바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아, 네. 에어프라이어. 자, 에어프라이어에 한 40도 정도, 그러니까 최저온도 네. 있잖아요. 네, 최저온도로 해가지고 한 5분 정도만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머. 네. 반나절을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5분에 끝낸다고요? 네. 야, 대박이다, 정말. 아,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신박한 방법이에요. 맛있겠죠? 네. 자, 간단하게 이렇게 5분만 이렇게 말렸는데도 네. 바삭한 소리가 들리시죠? 네. 네. 바삭바삭. 오. 근데 지금 옆에 보니까 또 지금 식용유를 달구고 계신 거죠? 네. 165도에 제가 맞출 건데요. 네. 지금 거기 넣어져 있는 건 온도계인가요? 네, 온도계 맞습니다. 저희 집은 없는데요. 온도계 없으시면 전에 제가 한번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아, 튀어오르게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김부각으로 자르시다가 부서진 조각들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한번 테스트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과연 떠오를까요? 날아올라. 자, 이렇게 막 3초 뒤에 떠주시면은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튀기면 온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면 된다고 그때. 하셨어요. 네. 165도인가요? 165도, 예, 네, 맞습니다. 아, 165도.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수현 씨? 네. 와, 다시 보인다,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온도가 됐으면. 오, 바로 와야죠. 네. 바로 건져주시면 되겠네. 아, 이렇게 금방 빼는구나. 아, 되게 빨리 금방 건져내야 되나 봐요. 네, 바로 이제 한 3초 정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시면 네, 바로 건져주시면 됩니다. 와, 부풀어 오르는 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야, 쉽다. 속도 잘 맞춰야겠어요. 자, 이렇게 다 튀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뜨거웠을 때 네. 간을 한번 밑간을 한번 더 해주시면 네, 이건 기호에 따라서 그냥 드셔도 고소하지만은 약간의 뭐 밥 반찬이나 이제 네. 안주용으로 약간 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이나. 네, 그래서 간을 할 때는 고운 소금 네, 한 꼬집 정도 단짠단짠으로 설탕을 네. 네, 밥 반찬으로 먹을 때는 소금 설탕 넣어주는 게 좋죠. 뜨거웠을 때 이 간을 해주셔야 잘 스며들기 때문에요. 바로 튀겼을 때. 네. 소리가. 그러니까 와. 와. 야, 신기하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아, 비주얼 너무 좋다. 아, 근데 저거 지금 바로 건져낸 거 저거 바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삭바삭하고. 근데 진짜 라이스페이퍼로 김부각을 만드는 그 아이디어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